이제 그 60갑자를 하는데 저번에 갑자 일주를 했잖아요. 갑자 일주를 하면은 요 갑목의 조후, 조후론이라고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뭐 갑자도 해당되고 뭐 이제 앞으로 갑술도 해당되고 갑인도 해당되고 하는 조후론이 이제 갑자 일주니까 아. 그때 시작하는 거고, 이제 을축이잖아요. 그러면 을목에 조우론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쪽, 맨 이쪽이지, 육십갑자. 이 육까지, 계육까지. 그러니까 술해 공방이잖아요. 요 계육까지 할 때, 갑목의 조우론, 을목의 조우론, 병화의 조우론을 한단 말이야. 한 시간이 되든, 그게 두 시간이 되든이. 그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게. 조우론이. 그래서 오늘은, 을목의 조우를 할 거란 말이야. 제목이 이제 을목. 내가 조우론이지. 그러니까 이 조우론이라는 거는 계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월의 을목, 추월의 을목, 어떠냐 이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궁통에 나와 있는 조우론도 있지만, 그건 너무 막연하고, 내 조우론은 일단은 음권, 양권이 들어가 있어. 그죠? 음권, 양권의 개념. 이게 들어간 조우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음권 양권이 이제 천지통보 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숫자로도 설명이 돼요. 이 음권 양권이 여러분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죠? 응? 요렇게 가는 거야. 기토, 이거, 임수, 정화. 여기 뭐? 그쵸? 신기하지? 이게, 여기, 이게 아무 어떤 그 이론의 근거지가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0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불가에서 얘기하는 공이잖아, 공. 공에서, 무국에서 태극이 생기는 거죠.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 그게 그 일임수, 이게 우주란 말이야. 이건 태초,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이건 빅뱅이 일어난 거잖아. 그죠? 그 빅뱅에서 이제 온기가 더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빅뱅의 과정이야, 이게. 팍!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지. 그래서 별이 생긴 거야. 그죠? 이제 별이 생겼는데 이제 이건 뭐야? 지구가 생긴 거예요, 지구가.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선천, 후천. 쉽게 얘기하면. 요게 우주가 형성이 됐다면 이게 인간이 태어난 패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권은 뭐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관계, 인간 관계. 그지? 그럼 그 관계에서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게 어디라고? 여기. 이 이치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죠? 그러면 자, 이 을목일간 어디야? 양권이죠. 그죠?
양권이라는 거야, 양권. 그래서, 양권은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패턴, 삶의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라든지 단체적인 어떤 그런 중심의 어떤 논리다, 이런 거지. 부부로 치면은 어떻게? 남자의 역할이고. 그지? 음권은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자가 양권적인 역할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음권이 더 중요해요? 양권이 더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개념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을목일간의 조우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 다른 일간의 조우론보다. 을목은 뭐라고? 사람이잖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이 조우론이. 하다못해 을목이 농사를,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계절을 알아야 되겠죠? 그 계절에는 어떤 게,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인간이 어릴 때 내가 어떤 모습이고, 자라서 어떤 습성이 있고, 그잖아. 어릴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잖아, 공부. 잘 안 하면 회사 다녀야 되고, 그죠? 회사,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성공해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고, 안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그게 계절에 따라. 그게 인간이다, 이거지. 예, 그 조우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양권의 개념에서 이 을목은 무엇보다도 제일 을목이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을목이 살아가는데.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없으면 꽝 돼. 우리 을목이 사람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나? 해 뜨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그만큼 병화를, 그러니까 사주에 을목일간인데 병화 있으면 일단은 반은 해결된 거야. 물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조건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이 병화로 인해 가지고 이 을목이 이제 해가 뜬 거잖아요. 해가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건데, 긴 인생으로 보면 해 떴다는 거는 내가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잖아. 인간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한 게 이게 있어야 되죠. 수생목은 뭐? 배우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자, 을목이 병화 있으면, 수가 있으면 수생목 하겠죠. 목적이 되는 거야, 이게. 병화가. 병화가 있는 상태에서 을목이 수생목 했다는 거는 어떤 거야? 태양이 떴는데 나무가 물을 빨아들였던 거죠. 그러면 자라겠죠. 그런 형상이야. 그러면 나무가 어때 보여? 을목이? 잘 자란 거잖아. 잘 자란 거죠. 그 병화가 있는 수생목은 외모가 잘 생겼어. 잘 자랐다. 그죠? 거기에 조금 더 잘 생기려면 갑목이 있어야 돼. 이게 어떤 위치예요? 갑목이 있으려면 있다는 거는 생기도 되고, 크게 보면은 이게 갑목은 기둥이라고, 이게 저 나무로 치면, 응? 줄기잖아, 줄기. 그죠? 이렇게 뻗어나간 게 가지잖아. 이게 을목이고 이게 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줄기가 없는 뭐 이런 화초라든지
이런 것도 뭐 이제 병화가 있으니까 꽃을 피운 거잖아요. 그죠? 이쁘다 이거. 근데 요 모습은 어떤 거야? 이건 그냥 이쁘기만 한 건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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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갑과 을의 관계는 항상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갑은 뭐냐 하면 그냥 사주에, 물론 이제 그 귀신도 있지만 대부분 을목, 병화, 갑목 있으면 정말 잘생긴 사람이야. 그리고 잘생겼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 갑은 빼기야, 을목에. 생기도 된다고 했죠? 도와주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음양, 그, 오행이 같잖아. 비겁에 눌리죠? 그럼 인덕이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겁재라 가지고 재를 기존 이론에 그러면 안 된다. 어떻든 나를 내가 불리하거나 뭐 할 때 어떻게 돼? 기둥이 돼주는 성분이죠. 회사로 치면 어떤 거야? 오너야. 내가 오너라고 상전이고 그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게 내 백이잖아. 이게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온 거 아니야. 그죠? 이걸 응용해. 을목이 빌빌 노는데 갑목 운이 왔다. 올해는 귀인이 찾아오는 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 그러겠네, 내년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괜히 이상원 쪽으로 해가지고 내년이 뭐 궁금증제 돼가지고 뭐 좋다 이런 식으로 판단 내리지 말라. 나쁘다 이런 게. 그러면 갑 입장에서 을목은 뭐야? 아니 을 입장에서 사장 이름이에요. 그럼 사장 입장에서 을은 뭐야? 직원이네. 그렇게 보시라는 거야. 네? 그렇게 보시라. 그리고 을 입장에서 갑은 사장인데 의지하는데 나의 전부도 돼요. 막 을목일주가 시에 갑목이 있다. 이건 뭐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건 누구를 위하는 거야? 갑을 위하는 거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 갑은 뭐야? 부모, 자식. 형제 같은 존재다. 안 그런가? 왜 그러냐? 여기서 음권양권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을목은 어떻게? 유교 사상이라고 했잖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든지 을목이 더불어 사는 세상. 을경합, 관성합. 그게 양권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이 갑이라는 자체는 내가 살아가기 위한 주변의 나의 어떤, 육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외면하고서 살 수 없겠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을목 입장에서는. 갑 입장에서는 어떻게? 을목을 어떻게?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부모라고 하면 갑 입장에서는 자식을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논리가 된다는 거야. 을목이 갑이 있다는 거는. 잘 자랐다. 이거 외모만 어떻게? 잘생긴 게 아니죠? 수생목 했으니까 뭐야? 지적인 거다, 지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을목일간이 병화가 있으면 사주에 수가 있으면 수생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을목일주가 수가 있는데 병화가 뜨면 공부한다는 뜻이야. 외모도 이뻐진다, 잘생겨진다는 뜻이에요. 운에서. 왜? 어릴 때 막 꾀죄죄 했던 인간이 한 몇 년 후에 탁 보니까, 왜 저렇게 달라졌어? 수생목, 목생화 한 거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을목 입장에서 이 병화의 역할은 자, 수생목을 시켜준다. 1번. 2번. 그렇죠? 병화가. 을목이 병화가 있으면 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화극금. 그리고 이 병화가 금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할 일이 생기는 거야. 꽃이 열매를 보면 어떻게 돼? 열매를 맺히려고 하겠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금으로 이 을목이 뭐 다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주겠죠. 그 화금은. 막아주면서 뭔가 좋아지는 거잖아. 개념이 그렇죠. 어렵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을목이 병화가 있는데 금이 있으면 정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틀려. 상관이 관사를 본 거잖아. 그럼 어떤 성격? 식상이 관사를 보면 어떻다고? 정의롭다. 했죠? 바꿔주려고 한다, 고치려고 한다. 그죠? 정의롭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을목이 병화를 보면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 거야. 화극금을 해주니까. 이게 화극금이라는 개념만 생각하시면 안 돼. 금이 있으면 태양이 뜨잖아. 그럼 열매가 커지겠죠. 그것도 화극금이야. 나쁜 쪽의 화극금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을목의 상관경관은 어떤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항상 우리 양자역학을 배우는 거라니까, 여러분. 근데 그 느낌을 보란 말이야. 똑같은 상관경관이라도 을목의 상관경관은 어떤 거야? 그 금 입장에는 참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 팩폭이라고 그러잖아. 팩트를 날린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화가 강하면 굉장히 심해지는 거고. 근데 인성까지 뭐 있는 상태에서 상관경관하면 그건 진짜 교육이 되는 거야. 컨설팅이 되는 거고. 어드바이스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지. 금을 처리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십성으로는 이게 잘못된 꼴을 못 보니까 내가 정의로운 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자, 을목은 뭐가 필요해? 수생목 하려면 이건 계수가 필요한 거죠? 그죠? 화극금 하려면 이건 뭐가 필요한 거죠? 그죠? 3번. 화, 생, 토. 이거 뭐가 필요한 거야?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뭐가 빠졌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아, 이거 어쩐지. 예. 화, 생, 토는 이게 무슨 능력이야? 십성으로는 상관, 생, 제거죠. 상관생. 그럼 무슨 능력이야, 이게? 뭐냐면, 적응 능력이야. 그죠? 환경 적응 능력이죠. 을목이 태양이 떴어. 무토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무토에 쫙 번지잖아. 어떻게 번져? 잘 적응 능력이 되겠죠? 그 개념으로 뭐 이거 그냥 뭐 화생토면 이거 적응 능력이 뛰어다 이렇게 애우지 말고 그걸 상상을 하시라니까. 무토가 을목이 있는데 무토가 있으면 넓은 영역이 있는 거니까 이거 을목이 뛰어놀 환경이 능력을 펼칠 이 환경이 어떻게 넓은 거죠.
무토가 있으면 넓은 거고 기토가 있으면 또 넓고 좁고를 떠나서 기토가 있으면 어떤 거야? 알찬 거지. 온실을 만들겠다는 뜻이잖아. 기토를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을목 입장에서 기토는 편재란 말이야 또. 그럼 이게 정재 개념하고 좀 틀려지잖아. 무토가 왠지 편재 느낌이 들죠. 을목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 넓으면서 정재 기질이 있는 거고, 을목은. 을목은 정재 기질이 맞다, 이거야. 편재는 좁은 땅에서 최고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요. 을목이 기토를 보면. 여건이, 환경이 그렇잖아. 기토라는 여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단위 면적당 최고의 효율성을 따지려고 하겠죠? 기토는. 그런 패턴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병화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이 태어나서 태양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열매가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다는 개념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하셔라. 여기서 그러면 음권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 그건 준비 안 했는데. 그러면 자, 정화. 그 다음에. 뭐요? 임수.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기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을목이 이제 밖에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고, 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요게 어떤 받침을 해주느냐,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화는 을목을 어떻게 돼요? 습을 빼버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을목이 정화를 본 사주는 금을 상대하기 위한 정화잖아. 저게 목을 키우기 위한 정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뜻이야?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뜻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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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런 개념이고, 이 지금 요 개념은 봄, 여름에 잘 쓰이겠죠? 춘하에 잘 쓰이는 거란 말이야. 동지부터 하지까지. 오케이? 그 하지에서 그 뭐 가을 요 텀이라든지 요런 텀은 그때 틀려요. 음권 양권의 지지가 묘부터 유까지잖아. 그죠? 근데 이제 큰 틀로는 동지부터 하지란 말이야. 그러면 그 하지하고 그 묘 사이에 갭이 있잖아. 그걸 그때 잘 맞춰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을목이 언제 필요해? 이 글자는 겨울에 필요하다. 하지부터 동지까지 살 때 필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지가 지나고 열매가 이제 크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야? 열매한테 단맛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극 금 어떤 거야? 상품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가을에 열매가 열리면 유통시키는 거죠? 파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를 재련해가지고 완전한 상품을 만든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가 노지라고 그러는 거야. 야생. 요거는 기토가 들어갔다는 거는 기토는 반드시 인공이에요, 여러분. 사람 손이 탔다는 거야.
기토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수원에서 열린 열매다 하면 이거는 뭐야? 상품 포장해서 이거 어디다 내놓은 거요? 백화점에 내놓은 거 아니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라는 얘기야. 이 패턴하고 이 패턴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개수가 병화를 보면 어떤 거다? 목표가 생긴다고 했죠? 의지가 생기는 거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 병화가 없으면 만약에 개수가 있는데 병화가 없다. 어떤 거야? 목표라든 내가 저거 해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배울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배우면서도 이걸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적 없나 학생 때? 그런 거예요. 병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학생 때라도 목적이 있죠. 이거 배워가지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겠어? 아니요. 틀리지. 그냥 외워가지고 공부한 사람하고 뭔가 목적이 생겨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완전 틀리겠죠. 그런 거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잖아요. 예? 을목이 개수만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을목이 개수는 뭐예요? 십성으로 편인이죠. 그죠? 이거 웃긴 거야. 편인이 있는데 병화가 있으면 을목이 이 편인은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편인도. 편인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잖아. 왜 부정적이라고? 편인이 왜 부정적이야? 그런 걸 겪잖아요. 십성은 어떻게?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내가 체험하면서 배양되어지는 성향이라고 했죠. 사주에 편인 있는 사람들은 꼭 못 믿을 상황을 만든다 이거야. 믿었다가 당했거나. 그러니까 한번 당하면 믿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편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편인이 있으면 한 번은 그런 경험은 다 하는 거야. 근데 병화를 본 편인은 어떤 마인드예요? 내가 못 믿을 상황이 생긴 거야. 근데 병화를 위해서 내가 다시 어떻게 돼요? 에이씨, 툴툴 털고 일어나겠죠? 까짓 거. 다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겠죠?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병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꽂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좀 더 가겠죠. 화살이 딱 박히면 이게 병화 있으면 탁 빼는데 어떻게 해? 병화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누가 나한테 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차이가 많다. 그 다음에 뭔가 을목은 병화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잖아. 무조건은 아니야.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거나 이러면 진월은 조심해야 돼. 병화가 오히려 탈이 될 수가 있어.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어떻든 개수가 있는데 병화가 없는 이 편인은 이게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고. 이 을목이라는 거는 그 두려움이 많은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두려움이 많은데 악작 같은 게 있지. 을목 일간들이 그냥 대부분 겁이 있어. 기본적으로. 뭔가 힘든 거라든지 하면 그 두려움이 그 다른 타 일간보다도 좀 있어요. 왜 있겠어? 갑목은 어때? 들어와라! 이런 거 아니여. 박치기 오는 거 아니여. 너가 잘나면 어떻게,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미국이 딱 와가지고 화포 쏴야 되니까, 이게 누가 쏘냐 해가지고 죽여라 하면서 싸운 게 갑목 아니여. 을목, 일본은 어떻게 됐어? 한국! 그러잖아. 그런 본능이 있다. 이런 거지.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공포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을목이니까 그런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수가 왔는데 병화가 없으면 그런 본능이 있겠죠. 태양이라도 보면 아, 내가 그래도 한가닥 빛이 보이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게 없을 건데 빛이 안 보여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편인의 부정적인 마인드가 가중될 수 있다. 수가 많으면. 오케이? 겨울에 태어난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센치해지잖아. 예술적으로 돌아볼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돌아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태양은 안 보이고. 오케이? 그러다가 그런 애들이 이제 화운이 딱 대운이 딱 오잖아. 바뀌어요. 성격 바뀌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